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멀쩡한 PC인데 이 PC가 지금 바깥에 저희 매장 뒤에 지금 나와 있죠. 이런 게 이제 바퀴벌레 배설물인 것 같아요. 오, 바퀴벌레. 이 PC가 지금 바깥에 저희 매장 뒤에 지금 나와 있죠. 얘가 지금 어떤 PC냐면 구매하신 지 3개월이 된 PC래요. 3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파워 서플라이에 쾅 하고 이제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가 있어서 구매처에서 파워 서플라이 교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PC를 구매하신 곳에서 교환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쓰고 있는데 또 터지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이제 구매했었던 업체에다가 가져가가지고 1년 무상 AS 해주기로 했으니까 AS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이제 이 PC가 바퀴벌레가 되게 많았대요. 바퀴벌레가 되게 많아서 청소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청소를 해서 갔는데 보더니 이거 바퀴벌레가 안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안에 있는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어가지고 터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컴퓨터에 손을 못 대겠다. 요렇게 얘기를 해서 뭐 수소문 끝에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처음에 여기 그래픽카드를 빼기 전까지는 뭐 바퀴벌레 안 보이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파워 서플라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터졌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워가 터진 것만 확인을 하고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서 수리를 들어갔는데 그래픽카드 빼자마자 그래픽카드 요 PCI 슬롯 있는 데서 바퀴벌레가 막 바글바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식겁해가지고 바깥에다 지금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바깥에 꺼내놓은 지 약 1시간 정도 됐는데 뭐 새끼 바퀴벌레도 있고 뭐 어미 바퀴벌레 엄청 큰 놈도 있었어요.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는 수리 전문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컴프레셔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요 고객분께서 에어스프레이를 사러 가셨어요.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요것도 바퀴벌레 새끼고요. 지금 요 메인보드 안쪽으로도 바퀴벌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이쪽에 큰 바퀴벌레들이 한 3, 4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상태고 요 뒤로 한 놈이 들어간 건 제가 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새끼들 사라졌나? 뭐 선정리도 막 그지같이 해놓고 여기서 그냥 딱 잘라서 우리는 안 봐준다, 네 PC 안 봐준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대요. 바퀴벌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 업체가 그래도 1년 동안 AS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뜯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조금 바퀴벌레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바퀴벌레 본다음부터 1시간째 지금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제가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해드릴 거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나간 게 맞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워는 나간 게 맞고 요 손님이 에어스프레이 사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분이 오기 전에 제가 얘네들을 한번 나사를 풀러서 다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요 안에 분명히 알까고서 여기서 분명히 살고 있을 텐데 이것도 잘못 연결을 한 것 같네요. 이것도 지금 밑에 스탠드오프까지 지금 빠지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기대가 되는데 쏙. 오,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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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바퀴벌레 엄청 많네요. 바퀴벌레 보이시나요? 이 어린 친구. 저기 바퀴벌레. 오, 나한테 오지 마. 오지 마! 아, 싫어. 진짜 싫어. 아우 씨. 어우 씨. 보이시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사왔는데 쿨러 쪽에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바퀴벌레. 바퀴벌레. 오, 야, 얘네 봐. 저리 봐. 아, 이게 바퀴벌레 새끼예요? 이거 심각한데. 이러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 보드 밑판에요? 와, 이건 뭐야. 보드가 다 갈렸어요. 여기 새끼 보이나요? 바퀴벌레 새끼? 이거 그냥
와, 여기도. 거 아니에요? 아, 밟아 죽일까? 아, 진짜, 씨. 바퀴벌레 새끼 태어났다. 에이, 모르겠다, 씨. 이거 보드가 기판이 이렇게 다 갈릴 정도면. 형, 그러네요. 어우. 저의 최악의 PC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고객님이 옆에 계시니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세척을 한 다음에 잘 자연건조를 시켜서 이 고객분이 쓰실 수 있으면 쓰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말로는 고장나서 못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물 청소로. 이거는 뭐 닦고 뭐 해도 안 돼요. 여기 지금 바퀴벌레 똥이랑 엄청 많아요. 딱히 뭐 따로 뭐 분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청소를 할 겁니다. 우선 청소 전에 약품을 좀 뿌리고 한 5분 10분 정도 약품이 조금 화학 반응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물로 다 깨끗하게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픽 카드 쪽에다가 도포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반 다목적 세정제에다가 물을 조금 희석을 했어요. 반대편도 어제 보니까 메인보드 기판을 바퀴벌레들이 다 갈가 먹었더라고요. 보드 어제 최악이었던 이 부분이 바퀴벌레가 다 뭐 똥 싸고 갈가 먹고 한 그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그냥 일반 물 청소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약품 청소는 기존에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계속 이 바퀴벌레 보고 난 다음부터 한 4-5시간 정도는 계속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어제 요 틈에 새끼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워. 사실 이거는 AS 센터를 그냥 보내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사실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고객분이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딴 데서 다 뺀지 먹었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컴퓨터 판 데에서도 뺀지 먹었는데 제가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꺼낸 말이니까 그냥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두 번 다시 이거를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판매한 업자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이거 물 다음에 쓸 수 있나요? 응. 나 물 청소 많이 해봤어. 말리기만 하면요? 응. 근데 제대로 안 말리면 이제 쓰는 거지. 그리고 너무 물에다가 3-4일 막 이렇게 담가 놓거나 이러면 안 돼, 부식돼. 아, 적당히 흘려서 씻는 정도로는 괜찮다. 응,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좀 길게 간다 그러면 한 30분? 몇 마리 보셨어요, 총? 한 번에 최대로 지금 많이 본 게 14-15마리 된 것 같아. 근데 계속 본 거 합치면 더 되지. 와, 지렸다. 대단하네요, 진짜. 여기는 저희 상가 한구예요. 제가 예전에 침수된 그 PC 있죠. 장마 때 침수되신 분 PC를 고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진흙이 장난 아니었어요. 어? 바퀴벌레 아니냐? 바퀴벌레네.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들어있었던 그 PC를 세척을 했었잖아요. 4일 정도 지금 서늘한 곳에서 이제 뭐 통풍 잘 되는 쪽에다가 이제 두고서 대충 말려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세척한 PC를 지금 쿨러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쿨러를 분해를 했더니 요 부분은 아예 서멀 자체가 아예 안 묻어있네요. 어떻게 조립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멀이 하나도 안 묻어있냐. 라이젠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멀 자체가 가운데만 이렇게 하나도 안 묻어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힘든데 쿨러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서멀이 가운데 쪽이 지금 아예 안 퍼져나갔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뭐 조립하면서 실수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다 나갔으니까. 근데 가운데 쪽에 이렇게 하나도 없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누가 닦아낸 것 같진 않고요. 여기에 지금 쿨러 쪽에는 또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요 서멀 다시 한번 재도포 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CPU를 보시면 요쪽 부분이
지금 탄 자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꺼멓게 뭐 칠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탄 자국. 여기 지금 탄 자국들이 있어서 이거 고객분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어떻게 해서든 좀 해가지고 다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고객분이 아까 오셨는데 또 뭐 미련도 없으시고 그냥 폐기하라고 하네요. 허무합니다. 지금 요렇게 뭐 여러 개 지금 써가면서 지금 했는데 그래도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서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었던 컴퓨터인데요. 세척을 다 마치고 부팅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세척을 하고 재조립을 지금 해서 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응이 있더라고요. 살아난 것 같아서 요 고객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케이스를 교체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재조립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고객분이 기존의 요 메인보드 백패널을 이 케이스를 버리면서 케이스랑 백패널이랑 SSD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백패널도 없고요. 지금 요 상태인데 여기 또 바퀴벌레가 분명히 엄청 집에 많다 그랬는데 여기 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PC는 다 조립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조립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뭐 SSD나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장착을 해놨고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긴장되네요. 될지 안 될지. 펜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화면이 뜨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화면은 들어오네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세팅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